박수홍, 전 여자친구, 집에서 반대해 헤어졌다. 한쪽 팔 잘랐다고 생각. 방송인 박수홍이 해피투게더에서 눈물을 보였다. 2일 방송된 KBS ETV 해피투게더 시즌 3은 개그맨 김용만, 지석진, 박수홍, 김수영, 손현수가 출연한 토크드림팀 두 번째 편이 방송됐다. 이날 손현수는 예전에 박수홍 선배님이 좋아한 분이 계셨다. 제가 봐도 좋은 분이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을 먹다 선배님이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 안 와서 제가 나갔다. 전 우는 걸 처음 봤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서글프게 울었다. 알고 보니 그분이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라 선배님이 헤어지자고 한 거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박수홍은 결혼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반대해서 헤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손현수는 사실 저한테 숨기려고 했는데 들어오다 걸렸다. 본의 아니게 보게 됐다고 하니까 저를 껴안고 울었다. 저도 눈물이 났다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저는 한쪽 팔을 잘랐다고 생각했다고 당시의 아픔을 회상하다 눈물을 보였다. 이에 김용만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남은 거다고 그를 위로했다. 지석진은 이루어지면 이라고 덧붙여 웃음으로 마무리했다.